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은 간사님이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간사님을 만난 친구도 있고 또 선생님으로 만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또 찬양도 배우고 하려고 해요. 왜 이거를 하게 됐냐면 우리 친구들이 간사님 이제 제자라고 해야 되는지 간사님이 사역을 주일학교 사역을 예전에 미국에서 벤츄라에서 했었고 한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도 이제 간사님 주일학교 제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또 화양동에서 우리 친구들과 어린이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또 만났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은 또 신림동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간사님한테 계속 가끔 연락이 와요. 그런데 이제 간사님도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선생님도 이제 너무 여러분이랑 만나고 싶고 또 보러 가고도 싶은데 자꾸 막 연락도 선생님이 제때 못 해주고 또 일하면서 받을 때는 또 못 하고 또 간사님이 7월에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7월에도 약속도 못 지키고 또 8월에도 약속을 못 지켜서 또 얼마 전에 8월이 지나간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미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라도 영상 편지처럼 또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 또 하나님 그런 예수님 말씀도 듣고 그런 편지를 만들어 보려고 전해주려고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유튜브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볼 때 간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틀어놓고 얘기하면서 핸드폰으로 얘기해도 되고 컴퓨터로도 얘기해도 되고 하니까 잘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못 만나서 정말 약속 못 지켜서 너무 미안하고 우리 빨리 코로나 끝나면 다시 꼭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 좋겠고 또 이제 간사님이 꼭 놀러 갈게요.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저번에 예전에 계속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처음 때는 같이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보면서 자 같이 한번 우리 기도 항상 같이 했던 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시작.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저를 만드신 것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 또 이제 그 다음 뭘 하죠? 네, 말씀 나와라 뿅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나와라 하면은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뿅 하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맨날 주일에 하는 것처럼 해볼게요. 자, 말씀이 어디서 나올지 우리 이거 PPT 아닌 거 처음 해보죠? 시작! 말씀 나와라! 뿅 소리가 너무 조그만 것 같아요. 이제 간사님이 핸드폰 보면서 여러분 듣고 있을 수 있거든요? 막 우리 집에서 막 이렇게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보면서 얼마나 큰 목소리로 하는지 어디서 듣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크게 해보는 거예요. 말씀 나와라! 뿅! 뾰로롱! 네, 오늘은 한 구절만 우리가 함께 알고 읽어보고 또 이제 간사님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따라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따라 읽었어요? 네.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네. 잘 따라 읽었어요? 아까보다는 조금 잘 따라 읽은 것 같아요. 아까 뿅 할 때 목소리 조금 작았는데 잘 따라 읽은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 이거 항상 간사님이랑 했을 때는 이 찬양을 간사님은 어느 지역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어느 어린이를 만나든지 이 찬양은 꼭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막 비, 지금은 이걸 찍을 때는 비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비가 오나요? 비가 오나요? 눈이 오나요? 비 올 때 볼 수도 있고 눈 올 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무튼 지금 비가 오는데 비가 와요. 막 추적추적 비가 오는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요새 되게 바깥에도 잘 못 나가고 놀러도 못 나가고 막 너무 막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마스크도 맨날 이렇게 쓰고 다녀야 되고 말도 잘 못하고 되게 예쁘게 얼굴도 하고 싶은데 마스크 맨날 써야 되니까 불편하고 막 다른 데 가서도 써야 되고 막 그러는데 막 나도 모르게 막 불평이랑 막 짜증이 막 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엄마도 자꾸 막 나만 혼내는 것 같고 맨날 우리 그 두 자매 싸우고 있는 거 아니죠? 맨날 얘가 그랬는데 동생이랬는데 나만 혼나고 막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막 맛있는 것도 안 해주고 막 엄마 바쁘다고 아빠 바쁘다고 그러고 형이 오빠가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나쁜 말을 막 배워가지고 막 욕하고 막 친구들끼리 싸우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자꾸만 누구랑 멀어지는 것 같아요. 누구죠?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떡해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다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우리 마음에 아무한테도 못 말했던 그런 새까만 죄악들이 다시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오늘 말씀에 엄청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이 있잖아요. 새하얀 눈처럼 희어지고 진홍같이 정말 새빨갈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예수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오늘 간사님이 이렇게 동영상 보고 나서 자기 전에 엄마랑 아빠 나 어디 갔지? 몰래 있지? 엄마 나 잘게! 아빠 나 잘게! 이렇게 자는 척하면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볼 때. 간사님도 안 들을게요. 그래서 사실 이런 죄 지었어요 하나님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만 같이 한번 읽어봤고요. 이 찬양을 한번 우리가 해볼 텐데 다 알 거예요. 아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한번 그러면 한번 따라서 같이 불러보는데 네, 반주도 없고 그렇지만 따라하면 간사님이랑 그냥 눈을 마주치면서 지금 하면 재밌는 거잖아요. 그죠? 시작.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아 너무 낮게 불러서 너무 낮게 음을 잡아서 목이 아프지만 자 그렇다면 이거를 배웠잖아요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뭐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높은 하나님 경배하고 싶은 하나님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자꾸만 숨게 돼요. 죄를 지어? 그러면 뭐가 아파요?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우면은 자꾸 두려워져요. 내 죄를 알으면 어떡하지? 두려워서 숨고 싶어요. 두려워 하지만 마세요. 왜냐면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려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런 죄를 졌어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하나님 다 보여드렸어요. 용서하시네 이렇게 그래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없었던 일로 내가 용서해줄게 하시는 거예요. 안녕. 그래서
흰눈처럼, 새하얀 흰눈처럼, 흰눈처럼 양털 있잖아요. 양. 양이 어떻게 울죠? 눈매 오나? 양. 아무튼 양이죠. 양 하얀 털 있잖아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하얗게, 엄청 하얗게 다 이렇게 씻어주신대요.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자, 그러면 노래에 맞춰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자, 우리 진짜로 해보는 거예요. 약속. 나중에 전화해서 진짜 했는지 물어볼 거야. 자, 시작.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자, 다시. 안 하는 거 봤어? 여기 있을 때는 진짜 표정 연기를 해야 돼요. 정말 마음이 막 괴롭고 용기를 내는 표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 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네,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간사님이 너무 연락도 못하고 이렇게 만나러 가는 약속 못 지켜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어떤 거 듣고 싶은지 얘기해주면 간사님이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코로나도 있고 또 여러모로 태풍도 이제 온다고 또 다시 온다고 하는데 집에서 있거나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못하더라도 짜증내지 말고 마음에 불평하거나 입술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얀 마음으로 우리 또 다시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자, 그럼 친구들 안녕! 빠이빠이! 보고 싶어요!